오늘부터 휴가입니다. 아, 지금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마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좀 자려고 오늘 마스크까지 쓰고 가고 있습니다. 그래, 오늘 휴가 동안에 제사도 있고 또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기로 해서 마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출근 시간인데 다행히 주말이라서 사람이 없네. 마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무슨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서 무슨 춤추고 행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저기 마중을 나왔습니다. 저 꼬라지로. Nice to meet you. Fine, thank you, and you. 아니 뭐 실행 은신에 마스크를 쓰고 있나?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모르나 이런 거. 딱 기사가 여기 딱 와가지고 이래 하는구만. 최고급 차가 못지겠는데. 야. 역시 이거 이 친구랑은 서비스가 다르는 이 친구랑. 네, 알지. 뭐 하고 있었노? 아, 이제 목욕탕 가려고. 옷 입고 전에 이거 그대로 나왔네. 어제 목욕탕 갔겠는데 만나 실수기가. 만나 실수. 아, 목욕탕 진짜 오랜만에 간다. 목욕탕 참 갈 때가 되긴 됐다. 와, 오늘 힐링 데이로 이렇게 약간 잡았는데 비가 오네. 큰일이다 지금.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갈 게 뭐 달라질 게 크게 달라질 게 있나? 아, 그건 맞다. 야외니까. 맥주 한 잔 툭 먹으면서. 평당 한 말 뜯으면서 있으면. 내가 항상 이거 이번에 마산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딱 자르겠다 생각했는데 염색을 맨날 하고 싶다 하더라. 애가 염색을 하겠다의 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다이어트가 완성 계획인데 이번에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또 짧게 잘라야겠구나. 모자 뭔데? 네, 그다음 책 없는 모자. 내가 또 좋아한다 이거. 친구 집에 집들이 겸 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없다. 아니 여기 봐봐. 여기서 TV만 없는 거야. TV는 애기... 집에 TV가 없으면 되는 거야. 애기 때문에. 아, 너 TV를 봐야지. 갑자기 불을 왜 닦겠는데? 갑자기 불을 닦겠는데 불을. 안방. 사랑방이가. 이준이하고 내가 같이 있는 방. 아, 그 아직 뭐 쫓겨났는데 지방이 뭔가 필요하노? 그만 엄마 아빠 옆에서 그만 있으면 되지. 아가 무슨. 그 다음 여기 오빠 원래 그 스탠바이미 있는데 개조 시켜고 삼성 거 이제 오늘 TV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거가 텔레비전 볼 수 있지 당연히. 그럼 당신 빠바바바바 뭐 이렇구만. 다른 친구 한 놈이 아직 안 와가지고. 네가 만든 기가 장모님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런 거. 진짜 어릴 때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. 약간 데치가지고. 그 망에 걸려가지고. 뭘 먹니 이 새끼야. 엄마 근데 좀 씻겠네. 인사 박아야지 엄마. 오, 그건 원래 내가 몸만 바꾼 거. 내랑 다른 리액션 아이가. 맞박 또 기분 좋게 하는 리액션 아이가 이것도. 사람. 라라라라. 굴 다 태려졌어. 이거는 로스 원래 거. 원래 거. 여기 방에는 아무도 안 했다. 위하고. 그 시스템. 이거 화장실. 오, 이거 뭔데? 여기 한 이거 한 거. 오. 야, 안 봐. 야, 이거 잘 해놨다 이거. 이거 이거. 화장실 안 했어. 원래 그거. 이거. 요. 이거 봐, 힐링 팬. 봤나 이거? 좋네, 괜찮네. 괜찮은데? 요, 이거. 요. 들어가는 거네. 이거 터치다. 그건 냉장실. 냉장실, 냉동실, 김치 냉장고. 엄청 넓네. 안방 저 안에 벽지 안 넣네. 요오씨. 목욕탕 갈 때 준비물이 뭐고? 로션, 크림, 칫솔, 면도기, 끝. 아니 뭐 준비를 해놓고 있던가. 진짜 오자마자 지금 또 불평불만이 시작됐다. 목욕 가는데 표정이 썩어가지고서